예,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증거를 대라고 이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왜 여기 있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여러분, 돼지는, 우린 돼지 먹는 사람 없지만, 우리 돼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돼지의 목적은? 돼지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찌는 겁니다. 그래야 비싸게 주인이 팔죠. 그게 돼지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서를 보시면 그가 서두에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쭉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쓴그 책을 보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에베소뿐만 아니고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내가 누구냐가 확실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에 가서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셨지요? 그리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아까 읽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이 질문과 대답. 예수님 같은 그런 소피스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시는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커뮤니케이터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떡이 어떻게 돼요? 돌덩이가 말이 엉겼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받은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명기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기억나세요? 한자로.
어떤 분은 이제 새로운 신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근데 제가 왜 신명기를 좋아하면은 여러분 성경 편명 중에 신시성 외에 성경 편명이 있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납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납은 그 구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납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납이? 납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납은 원숭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 저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렇게 쭉 나올 때 그 지지 중에 아홉 지지에 해당되는 게 신인데 사실 이 신자가 원숭이란 뜻은 없는데 그냥 그 동물이 원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신 정변 아시죠? 거기에 그 그러니까 갑을 병정무 기경신임계가 나오고 이쪽은 이제 자축이묘에서 조합을 60개를 만들잖아요. 60갑자가 나오는데 이 신은 여기서 신명의 신은요 거듭신입니다. 뭐 펼신, 납신, 뭐 거듭신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신신 당부한다는 말씀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듭 거듭 당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보시면은 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러한 계명이 또 반복이 되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왜 또 반복이 되는지 신명기의 대상은 광야를 지나는 이 세대에게 다시 새롭게 거듭 당부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사단의 공격 목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no winning game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였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당신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인데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사단이 성경을 코트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성경을 코트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도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시편 17편 8편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때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도전을 받잖아요.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건져내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과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규철 목사님 뭐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순교자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개신교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순교자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꼽죠. 이분이 이제 투옥돼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아시는 대로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그 평양 형무소에서 이제 소식이 가족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너무 유독하니까 퇴소해서 기독병원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내가 식구를 모아놓고 다 같이 금식기도 하자. 아버지가 유독하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갔는데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주광조라는 그 막내 아들이 쓴 그 글이에요. 그래서 주목사님과 의논해서 면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버지가 이제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죠. 어머니가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분, 이 옥이죠. 감옥을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게 제일 힘든 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자기 가족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네뛰기의 고문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일제가 잔인하게 고문을 했냐면은 이 목사님을 꽁꽁 묶어갖고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이리저리 때리면서 발길질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노모가 보는 거예요. 아내가 봅니다. 막내 아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절을 해요. 너무 이게 끔찍하니까. 그리고 아내는 엎드려져서 주님하고 기도만 하고 그 10살 먹은 그 주광조 장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정신을 잃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내를 데려다가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런 걸로 이제 순교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타협하는 그런 일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아내는 끝까지 자기 남편에게 꼭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여기서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자기 교회죠. 산정현이라는 교회 그리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을 이제 연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다시 간수의 등에 엎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그런 말씀이 없으시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없다.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갔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위대한 순교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이것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숭늉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끓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목사님이 살아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래서 주광조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 여러분 이 내용이 참 너무 감명 깊었기 때문에 이게 영한 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이사를 몇 번 가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희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분 뭐 신사참배 거부로 네 번 투옥 후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일이 다 개입하셨다면은 이 세상에 순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대답이 6장 1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여기에 질문의 반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렇죠? 쉽게 쉽게 살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을 코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라고 일단락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무척 화려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세상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몇 년 좀 됐습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영어 타이틀로 Job Near With Us 뭐 하여튼 우리 Job Close to Us Close Near Us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욥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참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고통은 굉장히 좀 사치스럽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퀄컴이라는 좋은 회사에 그 이분이 이제 IT 기업에 취직을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독일로 이제 출장을 가게 이제 근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그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장암 사기. 근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 그런 참 엄청난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한꺼번에 그러한 일들이 밀려온다는 게 마치 욥의 그런 인생과 같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아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 대장암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옷장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걸 보고 못 견뎌서 이제 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제 1차 수술을 마치고 뭐 다시 회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4기고 어머니는 비관에서 돌아가시고 아내가 이제는 혈액암 4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제 소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서 한번 알아보라. 어머니가 소식이 안 된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본 거죠. 옷장에서 그렇게 한 것을.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란 병도 제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제 육과 몸을 깨끗이 고치기 위하여 이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암제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땅에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육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런 것은 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 목적이 자기의 병 고침이 아니었고 자기 엄마에게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도 목적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주님 저의 믿음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머니 죽음 뒤에 찾아온 아내의 그 오은주 집사의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고 이제 또 보호자가 다시 환자가 되고 환자가 보호자가 되는 서로 암 동창이 되는 암 4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 근데 참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주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은주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재발한 경우는 사기인데 아주 심각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이런 상태를 좀 극복하고 좀 이제 살려보려는 수술을 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대망인데 이 대망에 전부 다 이제 암으로 가득 차 있고요. 복막에도 다 퍼져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이렇게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쪽, 비장, 저 위쪽에 횡경막까지 다 암이 있어서 이 복막 중에 그 점수를 39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매기는데 지금 한 39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발 수술 중에 부르지만 말아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수술 잘 끝났고요. 지금 중환자실 바로 옮겼는데 그리고 수술 소견은 그 설명 들었던 것보다 한 5배 정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복막에 퍼져있기 때문에 배 속에는 모든 복막을 절제를 했어요. 대장은 이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은 이제 희생을 했고 몸속에 있는 암은 거의 99% 제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1% 정도 남은 거는 이제 복강내 항암요법으로 좀 효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많이 추워. 고생했다. 이건 고생했어. 좀 낫기만 한데. 어저께 한 13시간 수술했어. 잤어? 밤에 좀 잤어? 하나도 못 잤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 오빠. 여기서 이겨내야 돼. 응?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데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오빠. 아픈 만큼 다 깨끗해질 거야. 천당 말씀 읽어줄까? 읽지 마.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더 살아야 되는 이유다. 예, 아무튼 이분이 이제 39세의 짧은 생애를 이제 마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저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신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었죠.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도발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내려와 능력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하는 것을 보고 마태 27장 54절에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되고 성공하고 정말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그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어려운 그런 나락에 떨어졌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잘나가고 아름다운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비록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후기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초해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가다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